Good morning. 네, 오늘은 6장. 디멘전 중에서요. 네, 제일 뒷부분이네요. 6.5항, 스템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6.6항, 6항, 네, Installation Limitation. 그러니까 설치할 때 제한 사항들. 그리고 6.7항, 예, Wafer 또는 Flange Less Valve. 플랜지가 없는 밸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항 스템인데요. 예, 스템은 저희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부릅니다. 예, 스핀들 또는 샤프트 또는 핀 이렇게 불러요. 샤프트는 저희들이 그볼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이런 경우에 이제 스템을 저희들이 샤프트라고 좀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아주 소형 밸브인 경우에 이제 핀이라고도 부르죠. 때로는 이제 로드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 것들은 여기서는 이제 다 스템이라고 예, 식별을 합니다. 자, 6.5.1항 스템 리 텐션인데요. 스템에 대한 뭐 안전적인 사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밸브는 스템, 실, 고정, 파스너, 조임 기구들이죠. 조임 용구들. 그래서 예를 들어 패킹 그랜드 패스터너만으로 스템을 리테인, 보유하지 않도록 또는 빠져나가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좀 이게 스템이 빠져나가면 압력에 의해서 빠져나가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죠. 특히 밸브가 압력을 받고 있는 동안에 스템 실 리테이너 예를 들면 이제 그랜드 같은 거죠. 이것만 제거해서 밸브가 스템이 이제 밸브로부터 스템이 제거 또는 분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6.5.1.2항이요. 예, 닫힘 구성에 의한 리텐션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보유라고 이제 한 건데,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차단 또는 제어. 또는 역류에 대해서 의도된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이제 밸브는 스템 닫힘 부착 부품들의 구조적인 고장 또는 파단이 있을 때 밸브는 이제 스템 그 압력 하에 있는 밸브가 압력 경계를 통해서 스템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젝트 된다고 그러죠. 이젝트 된다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들이 이제 제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스템이 분해 조립할 때요, 특히 이제 분해할 때인데 그 밸브 스템에 뭐 패킹 어세이하고 본넷까지 같이 일체화된 그런 밸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소형 밸브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 번에 이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밸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밸브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이제 맞지 않는 그런 밸브들이 되겠습니다. 6.5.1.3항이요. 메테리얼 디터리오레이션에 대한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대부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열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면 이제 악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질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용을 하거나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약화가 됩니다. 악화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열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주기적인 이제 검사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또는 이러한 검사에 대한 의무상, 그러니까 책임이 이제 사용자한테 있는 거죠. 자, 6.5.2항 위치 표시에 대한 거예요. 밸브는 열려 있거나 이제 닫혀 있는 또는 중간쯤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위치 표시는 확실히 열려 있는지 또는 닫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외부에서는 이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안에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쿼터턴 4분의 1 밸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볼 밸브, 플러그 또는 버터플라이 밸브. 이런 것들은 뭐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지션 그러니까 디스크가 내려가 있는지 올라가 있는지 나타내주는 인디게이터가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알수 있는데. 이런 쿼터턴 밸브들은 알수 없는 경우가 이제 있죠. 물론 이제 볼 밸브 같은 경우에 이제 소형 볼 밸브는 이제 손잡이 위치를 보고 알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전동으로 구동되거나 이러면 그 위치를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위치 표시를 할수 있는 수단들을 이제 가져야 되고요. 또 수단 들의 이제 구성품들이 밸브 열림 또는 닫힘 위치에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조립이 되어야 되고요. 또 조립할 때도 요 위치가 안 맞으면 조립이 안 되도록 하는 그렇게 이제 설계가 돼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설치 제한사항인데요. 플랜지 그러니까 싱글 프렌지 인스톨레이션인데 단일 프렌지예요. 어떤 것인지 이제 보도록 하죠. 프렌지 또는 웨이퍼 또는 프렌지리스 밸브 이런 것들은 이제 프렌지 양측에 이제 설치를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거죠. 하지만 이런 밸브들이요, 배관이 끝나는 부분에 이제 설치가 될 때요. 끝나는 부분에 이제 설치가 되다 보니까 플랜지가 하나만 있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용도의 이제 밸브들은 시트 쪽 요소 쪽에 시트 요소 쪽에 작용하는 압력 부하를 이제 지지할 수 있어야죠. 견디죠. 거기서 이제 터져서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밸브의 최대차 등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볼 밸브, 연결 끝단, 입구, 나사산, 시트, 리테이닝, 페룰러라고 하죠. 그리고 버터프라이 밸브의 이제 볼 시트, 볼티드 시트 실, 리테이닝 플레이트, 이런 것이 이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다 예시를 했는데요. 요거는 페룰러, 페룰이라고 부르는 거. 요게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이제 예시를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스테인리스 피팅류죠. 그때 이제 파이퍼하고 잘 밀착되도록 해주는 용도의 링이죠. 그 용도로 쓰는 페룰이에요. 여기서 그 압력을 지지하도록 설계되어야 된다는 그 의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예시한 것뿐입니다. 밸브 설계가 이러한 압력 부하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밸브는 이러한 설치 제한을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압력 굉장히 유의를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디스크 클리어런스에 대한 건데요.
밸브는 이제 플랜지 사이 또는 플랜지로 이제 볼트로 이제 체결되는 이제 밸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버터플라이 밸브, 스윙 체크 밸브 이런 밸브들, 디스크가 이제 회전을 할 때요. 플랜지 가스켓 면이 있어요. 그 면을 이렇게 오버해서 넘어서는 그런 밸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터플라이 밸브 디스크가요. 요그 가스켓 평면이죠. 요걸 이제 넘었습니다. 이렇게 돌출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윙 체크 밸브 중에 이제 일부 요런 형태의 밸브들은 요 평면을 이렇게 넘어서게 되죠. 이렇게 돌출돼서 스윙 체크 밸브가 이렇게 넘어서게 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른 플랜지들이나 또는 파이핑, 인접한 파이핑, 제가 왜 굳이 이렇게 파이핑이라고 영문으로도 같이 표기를 했냐면요. 이 경우에는 이제 피팅 유두를 이제 포함을 해서 그래요. 파이핑 하면 이제 배관 또는 배관망을 뜻하는 거죠. 파이핑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거, 내부적인 걸로 이제 해서 만약에 이제 이쪽 후단에 만약에 그 엘보우가 설치된 경우 피팅류 중에서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엘보우 내벽면하고 이 디스크하고 간섭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돌출이 되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프 스케줄별로예요. 이렇게 파이프 스케줄별로 예시한 이유는 스케줄에 따라서 요 배관의 벽 두께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압력 클래스별, 사이즈별, 스케줄별, 간섭이 없도록 회의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요 표를 이제 예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압력 클래스가 높아지면 파이프 스케줄이 이제 커지게 되죠. 그래서 벽 두께가 이제 두꺼워지고 안에 있는 내경이 좁아진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밖에 밸브 사이즈 그리고 압력 클래스, 파이프 내부 직경과 디스크 간격은 제조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제 협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6.7항 웨이퍼 또는 프렌즈리스 밸브. 프렌즈 사이에 또는 프렌즈에 대해서 이제 볼트로 체결될 수 있는 밸브. 예를 들면 이제 버터플라이 밸브가 대표적이죠. 이러한 밸브 설계는 프렌즈에 대한 이제 적용 요구사항 그리고 A에서 이제 F에 있는 요구사항에 이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림 2를 참조하도록 한 게. 이전에도 이제 그림이 참조한 내용들이 있었죠.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는 일반적인 이제 밸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웨이퍼 또는 플랜지리스 밸브, 플랜지 없는 밸브들에 대한 그런 요구 사항들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A항 설계는 스페시파이드 명시된 플랜지의 볼트 구멍 그리고 볼트 서클 모두를 이제 사용하는 볼트업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됩니다. 볼트 체결을요. 자, 바디런의 평행한 볼트 구멍은 나사산이거나 나사산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사산 구멍은 스터드 볼트를 사용하는 한쪽이 이제 막혀 있는 그런 블라인드 홀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한쪽이 이제 막혀 있는 거. 관통된 게 아닌 그런 구멍일 수 있다는 거죠. 나사산일 때 못다기를 제외하고요. 나사가 맞물리는 전체, 유효한 나사 부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요 길이가요. 유효 나사 길이죠. 요게 이제 볼트 공칭지름 보다는 작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밸브 요구, 밸브 바디 벽 두께죠. TM은 밸브 바디 내부 원주로부터 바깥, 밸브 바디 외부 원주 또는 플랜지 볼트 구멍 배열의 이제 내부 접선들 중에 이제 이것 중에 이제 더 작은 게 밸브 벽 두께로 측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효한 최소값. 그리고 D항, 스템 관통부 인근의 관통구멍 또는 막힌 나사구멍의 안쪽 리그먼트들, 그림 2의 2를 참조를 하십시오. 자, 바디 목부에 요구되는 벽 두께의 25%보다 이제 작지 않아야 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이제 2.5mm보다 이제 작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제 엄한 기준을 이제 가지고 가야 돼요. 25%보다 이제 작지 않아야 되고요. 2.5mm보다 이제 작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엔드로 연결되니까요. 둘 중에 이제 큰값 중에 이제 그거보다 이제 작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2항 바디런의 팽행한 구멍에 대해서 안쪽 리그먼트에 대한 거였죠. 0.25TM보다 이제 작지 않아야 되고요. 2.5mm보다도 이제 작지 않아야 되고. 엔드로 연결됩니다. 안쪽 및 이제 바깥쪽 리그먼트의 합이 TM보다 이제 작지 않아야 한다. 앞에서 뭐, 거론된 내용하고,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이제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F항, 최소 벽, 바디 벽, 두께죠. 월 시크니스 내에 있는 두 개의 인접한 구멍 사이에 최소 바디 벽 두께 내의 리그먼트는 최소 벽이죠. 바디 월에 있는 리그먼트는 0.25TM이거나 커야 하지만 2.5mm보단 작지 않아야 한다. 요구사항입니다. 네, 오늘은 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요. 스템이 압력을 받았을 때 관련된 이제 안전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밸브의 그 디스크가 가스켓면 이상으로 이렇게 돌출되는 경우 간섭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파이프 스케줄별로 주의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웨이퍼 또는 이제 플랜지리스 밸브들이죠. 그러한 밸브들의 관련된 요구사항, 특히 그 리거먼트하고 관련된 요구사항들, 안전한 월스크니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Have a safe flight.